네, 뉴 엑스 리이슈 시리즈 계속 쭉쭉 달립니다. 와하! 진짜 예뻐! 우와! 아, 여기 스티커 있고요. 네. 오, 진짜 예뻐! 어머나, 웬일이니? 와, 색감 진짜 장난 아니다. 색감 진짜, 와. 우와. 얘는 매트해. 펄감이 없어. 저번 주에 했던 거는 보랏빛 연보라색에 펄감이 약간 있어가지고 안 촌스러웠는데 얘는 펄감이 없어서 안 촌스러워.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어떡하니. 와, 장난 아니네. 네, 딜레이요. 얘는 아날로그 딜레이, 딜레이 타임, 리피트, 블렌드. 진짜 간단하겠네요. 딜레이에 꼭 필요한. 네, 이게 그 볼륨이나 이런 거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원음에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제 딜레이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있겠지? 코볼트? 와, 있네요. 코볼트. 와, 진짜 예쁘, 진짜 예쁘다 색깔. 나 진짜 핑크. 와, 280g. 네, 얘가 제일 가볍네요. 와, 이거 진짜 예쁘다. 근데 블랙앤핑크는 진짜 블랙핑크. 네. 진리죠. 네. 아,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게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와우, 뉴엑스. 송 아날로그 딜레이 지아 양입니다. 네. 이제부터 저는 그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송 아날로그 딜레이 지아. 예쁜 것 같아요, 딜레이 지아. 이쁘고 지금 잠깐 소리를 들어봤습니다만. 딜레이 지아. 네. 완전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저 이제 다시 핑크 컬러로 바꾸려고. 아, 이게 핑크가 바꿀 거예요. 핑크가 잘못 쓰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색깔. 촌스럽죠. 네. 진짜 촌스럽죠.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이스크림 갖고 참 보기 좋네요. 진짜 이거. 맛있게 생겼죠. 네. 진짜 너무 예뻐. 그러니까요. 색깔도 너무 핫 핑크도 아니고 베이비 핑크도 아니고 진짜 색깔 잘 만들었어요. 네, 핑크 이거 힘든데. 이 색깔 진짜 예쁜데. 그 뭐 무광식이에요. 약간, 네, 약간 무광이에요. 좀 매트하고. 네, 매트하게 되었어. 이제 펄을 안 했죠. 그래서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자, 와, 얘는 뭐냐면 보스의 DM2. DM2. 예. 네, 그 아날로그 딜레이 페달을 복각을 리이슈를 한 겁니다. 특유의 좀 따뜻하고 풍부한 음색 뭐, 예, 이런 거에 좀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80년대 얘기 자꾸 리이슈 시리즈 때문에 자꾸 80년대 얘기를 하게 되네. 그치, 그 사운드를 알아야 되니까. 예, 우리가 80년대 세계. 근데 80년대 조금 그 좀 뭐랄까 락, 새로운 락, 그러니까 네, 그 뭘까 태동기라 그래야 되나? 뉴에이지 락? 뉴에이지 락도 아니고 그냥 헤비메탈도 많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게 손에 좀 입수할 수 있는 이펙트가 뭐 여러 개 있었지만 뭐 있었는데 제일 간단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게 보스입니다. 맞아요. BOSS인데 보스의 이제 아날로그 딜레이가 빨간색이었고요. 디지털 딜레이 DD1이 하얀색에 펄이 촥 이렇게 돼 있어갖고 파란색으로 그 하늘색으로 이렇게. 아직도 저는 그게 명기라 생각해요. 아직도 그 C2나 보스 딜레이나 이거는 저 소리 안 들어보고 맞춰요. 아, 예. 워낙 많이 사요. 예, 계속 써서 많죠. 예. 맞아요. 저도 그 DD3는 예, 처음에 제가 기타를 배우기 시작해서 뜩 보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기타를 잘 치기도 전에 전 디디스를 만지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딜레이는 빼놓을 수 없죠, 기타쟁이들한테. 그렇죠. 네. 그, 와, DM2를 근데 DM2를 복각했으니까 이제 DM2면은 아날로그 딜레이인데 그게 딜레이라는 건 신기해 갖고 와, 신기하다. 탑탑탑탑 이렇게 막 에코가 되고 막 하니까 신기한데 항상 그랬죠. 이게 좀 간격이 좀 멀었으면 좋겠다. 딜레이 타임이 DD1 나왔을 때가 0.8초. 800ms고 이게 아마 300ms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날로그는 아무래도 네, 그게 있어요. 이 타임이 짧죠. 단자가 딜레이를 시키는 게 되게 짧아요. BBD가 그렇게 많이 흡수를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나오는데 그런데도 신세계죠. 야, 그랬었게 이게, 진짜 신세계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또 그 향수를 느끼고 싶어서 네, 좀 솔직히 DM2나 이런 거 갖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단종되고 안 나오니까
네, 이 사운드로 좀 대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노브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딜레이 타임이에요. 오호. 네, 딜레이 타임. 타임 뭐 300ms 그러니까 최고겠고? 20. 20ms부터 뒤로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리피트 횟수. 네, 횟수. 이건 뭐 이게 뭐 한 대도 될려나? 뭐 나중에 이따 해볼게요. 네. 네, 그리고 이건 블렌드. 네. 이건 믹스. 그러니까 딜레이. 레벨. 자, 그러면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리피트랑 딜레이 타임을 좀 많이 줘도 될 거야. 네. 풀로 줘도 될 풀로 할까? 300ms로 줄까? 리피트 가운데고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일 긴 거예요. 리피트를 조금 더 주고 이제 그 이제 80년도에 게리모가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게리모가 코리도즈 오브 파워 앨범을 냈는데 네. 게리모가 잘 쓰죠 이걸 갖다 막. 아 이렇게 해놓고 아 맞아 무대에서 뭔지 알아요. 예. 아, 눈에 그려지네 게리모 예, 모습이. 아 그러니까 시트와 딜레이를 남발했던 진짜 남발. 그냥 뒤에 뭐 깔끔하든 말든 이런 신경 전혀 예. 쓰지 않고 그쵸. 남발했죠. 아 지금은 이제 깔끔하게 잘 묻는 게 되게 예. 중요한데. 그렇죠. 딜레이 타임 이 정도고요. 이제 좀 예. 짧게 좀 가볼까요? 이 정도? 좋다. 블렌드를 좀 줄이면 살짝 묻히는 거지. 어 좋다. 어. 마샬에다 연주 한번 해보시죠. 마샬에다 연주. 송 아날로그 딜레이. 아날로그 딜레이. 저 근데 전 송 디지털 딜레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아날로그가 좀 껄쩍지근하죠. 그냥 딜레이 지하가 좋은 것 같아요. 마샬로. 아. 제가 껐다 켜볼게요. 계속 치세요. 예쁘다. 어 좋다 이거. 이거 다이너마이트죠. 네. 아 좋네요. 네. 좋네요. 그 BTS도 이걸 쓰나 보죠? 예. 아 네. 아하 BTS 이게 안 들어가죠? 이게 안 들어갑니다. 네. 어, 진짜 좋네. 어. 자, 아 디지털 딜레이의 좀 높은 그러니까 넓은 스피드를 그 타임이 딜레이 타임을 넓게 쓰셨던 분들은 분명히 답답하죠. 불호예요, 불호. 예, 불호긴 해요. 예. 하지만 디지털 사운드가 가지고 있는 그 원음을 감싸주는 딜레이의 그 사운드 자체가 훨씬 부드럽고 아날로그화된 디지털 딜레이라 하더라도 이것까지는 서킷 때 이 느낌은까지는 못 따라오거든요. 그 말랑말랑한 게 있어요. 네, 딱 네. 기타를 쳤을 때 아 네. 쫀득함이 네. 묻어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딜레이만의 매력인 것 같은데 그걸 또 이제
예, DM2의 보스 DM2가 또 굉장히 그런 쫄깃함이 훨씬 되게 심했던 그런 페달이었는데 그걸 복각한 느낌이 되게 잘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어, 너무 좋아요. 네. 근데 나는 아 저는 그래요. 아날로그 딜레이가 좋긴 한데 딜레이 타임 때문에 이게 망설여지죠. 사실 가장 노멀한 딜레이 타임이 요즘 세션들 간에 하는 게 470? 네, 뭐 그 정도. 어, 440? 뭐 이걸 놓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300밖에 안 돼. 네. 그러면 어떤 노래에도 묻히기가 사실 그렇게 범용성이 막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그럼 딜레이 타임 더 짧게 해서. 아예. 짧게 숏 딜레이를 갖고 블루스 하시면 돼요. 이게 150이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괜찮지. 그렇습니다. 사운드는 인정. 하지만 범용성은 범용성이 없죠. 아 그런 네, 느낌이에요. 네. 잔주평 주시죠. 얘 68,000원이에요. 싸다. 싸죠. 예, 80년대 10만 원이었는데. 아, 그러네. 그거의 반값이네. 딜레이 진짜 비쌌죠. 예. 네. 이게 복각을 너무 잘해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복각을 너무 잘해도 탈입니다. 다. 예, 범용성이 떨어져. 타임머신을 잘못하고 온 DM2. 예. 네. DM2가 그냥 날라왔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왔어요. 뭐 변형도 네. 없이. 네. 근데 잘못 왔죠. 전 잘못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운드 진짜 좋은데 좀 안타깝다 근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한 절점. 점수를 줄라 그러는데. 네. 너무 잘 복각이 돼서 점수가 깎이네요. 아, 이런 슬픈 일이. 아 근데 너무 싸니까 네. 뭐 이 정도 사운드는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몇 대 몇? 8.5. 8.0. 와, 네네네. 짜잔. 그렇습니다. 난 싼 값에 네. 좀 더 점수를 드렸죠. 0.5. 네. 분명히 여기 리이슈 시리즈 말고는 디지털 딜레이도 있겠죠? 아 그럼요. 네, 뉴엑스 되게 할 게 되게 많고 멀티도 있고요. 어, 되게 많아요. 뭐. 네. 그냥 페달인데 그냥 체인저, 예. 셀렉터도 있고 뉴엑스 되게 많아요. 심지어 뭐 전자담 이런 것도 이랬는데 그걸 저희가 뭐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네. 어쨌든 이펙터는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아 우선 저는 뭘 할지는 듣긴 했는데 오, 이것도 되게 궁금하죠. 그것도 뉴엑스인가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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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마도? 네. 어. 뭐 아마도? 네. 뉴엑스 네. 굉장히 기분 좋은 또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주에 또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